네, 반갑습니다. 이번에 리뷰할 제품은 필라와 건담 콜라보의 랜야드라는 그러니까 포켓 가방 같은 정도? 아니면 포켓 뭐라고 해야 되지? 목걸이 가방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거는 여행 갈 때 또는 일반적인 아이템으로 사용하도 되고요. 여행 가서 돈이나 지갑 등을 핸드폰 등을 넣어서 이렇게 몸쪽에 붙이고 다니는 용도로 쓰셔도 될 것 같고요. 저는 만약에 쓰면 그 용도로 쓸 것 같습니다. 제가 장갑을 안 꼈군요. 되게 귀여운 사이즈로 나왔고 가격은 당시 29,000원에 판매가 되었습니다.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약간 왜 전에 설명드렸던 힙색이랑 힙색에 붙어있던 녀석하고 비슷한 것 같아서 일단 힙색을 가져와 볼게요. 아, 다르네요, 아, 그래, 같으면 사람들이 이걸 안 샀겠지. 아, 다르네요. 여기 이제 힙색에 붙어있던 부분이고, 이거는 따로 랜야드라고 해서 나온 제품입니다. 뜯어보겠습니다. 어, 테이프로 잡으셔놨네. 아, 이러면 또 테이프 다시 붙이기가 곤란한데. 보관을 하시려고 이렇게 테이프를 사용하신 것 같아요. 아, 원래 이런가? 네, 역시 여기 건담 네, 매뉴얼이 붙어 있고요. 어, 요거는 이제 목걸이 형태 또는 끈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끈에도 어, 건담 필라 같이 붙어 있습니다. 이 끈이 되게 이쁘네요. 끈이 되게 이뻐요. 이거 지금 어, 잘 매물이 없어요. 이게 좀 이쁘다 보니까 그냥 패션 아이템으로도 굉장히 잘 사용하고 계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거는 요 앞에 뭐 찍찍이도 붙어 있고요. 이것도 찍찍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. 이것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게 네, 찍찍이로 되어 있어요. 다른 거 갖다 이렇게 붙여도 되고요. 내용 안쪽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뭐 따로 이렇게 그 주머니가 있거나 하진 않고요. 네, 실리카겔 하나 들어 있네요. 네, 그냥 핸드폰이나 지갑 정도. 이렇게 넣고 다니면 좋은 제품이라고 볼 수 있고 가방 등에 달 수 있도록 이렇게 고리가 있어요. 네, 그리고 뭐 이거 허리띠에 아저씨처럼 허리띠에 달 수 있지만 이게 또 여기 요거랑 또 호환이 될 것 같습니다. 이걸 떼고 얘를 떼고 지금 이 안에도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되어 있거든요. 이걸 떼고 이렇게 붙여도 이쁠 것 같죠, 그죠? 네, 이렇게 사이즈도 거의 똑같은 것 같아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봅니다. 그리고 여기 이제 명확하게 건담, 모빌 슈트 건담이라고 딱 이렇게 일본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이 자체도 너무 이쁜 것 같습니다. 퍼스트 건담 형태의 색으로 구성되어 있고요. 또 이게 이제 샤아자쿠도 하나 있는데 그건 아직 못 구했거든요. 그거 이제 구하게 되면 그건 이제 따로 리뷰하겠습니다. 지금 이렇게 해서 제가 원하는 제품은 거의 다 구한 상태인데 퍼스트 건담은 이제 거의 다 구했고 샤아자쿠만 몇 개 더 구하면 제가 이제 원하는 대로 다 원하는 것이 다 구해집니다. 네. 마치 이런 수집은 어떤 면에서 재밌냐면 그 당시에 사면 제일 싸요. 제일 싸고 제일 좋고요. 그 당시에 못 사면 이제 마치 드래곤볼을 모으듯이 하나씩 찾아다녀야 됩니다. 지금 제가 이제 당시에 이걸 다 구매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아 또 이게 또 한 번에 구매하니까 이게 목돈이 들어가서 다 이렇게 구매하지 못했어요. 그래서 하나씩 지금 구매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거기에 이제 행사장에서 주었던 그 행사장에서 추첨으로 이제 받을 수 있었던 제품들은 제가 행사장을 가지 못했기 때문에 또 이제 하나씩 모으고 있고요. 거기에는 뭐 앞치마도 있고 뭐 궁극 니퍼도 있고 사포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. 이런 것들도 다 구해가지고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굉장히 귀여운 아이템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제가 쓰는 것보다 딸이 나중에 커가지고 요 제품이 있는 걸 보면 아마 살짝 사용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보관하는 걸로 하고요. 쓰게 되면 이제 요 힙색을 꺼내고 이렇게 교환하면서 사용하면 될 것 같고 이것도 네 이제 고리 이거 달아서 뭐 이렇게
번갈아 가면서 써도 괜찮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. 네. 리뷰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더 많은 리뷰로 함께 하시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